그래서 여기서 최고 경력자예요. 아니에요. 그 뭐지? 풋살 동호회 몇 개월 하신 분 있어요. 아, 진짜요? 나현님인가? 초반에 대화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아직. 방공실이 분발해 제게 들어갑니다. 또 이렇게 소개 할까요? 아니면 아까비 뭘 해라 뭘 해라 말을 해라 말자 이렇게 이렇게 이거 아 이해돼? 나 스틱 나온다. 나 슛 몸이 뒤집어지면 안 돼. 역시. 자꾸 팔 안 된다니까 같았어.
받으면 안 돼. 엄청 크긴 하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오! 오! 뭘 차버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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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조끼 남고 무엇입니다. 안쪽끼 수비 뒤로 와. 안쪽끼 앞에 앞에 앞으로 앞으로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가까이 야, 골키퍼 손쓰기 없게 하자. 아, 발수도 잘하지. 와! 슛! 우리 편한테 와. 들어갔어.
아깝다. 가세요. 우리 팀한테 찾아요. 우리 팀. 이리죠. 자, 안쪽 키티. 팀 멀리 차. 나이스, 잘했어. 챙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나 뭐, 뭐. 누구 봐요? Wow!
앞으로 여기 보자. 좋아, 고 유 빨리 공 받아주고 열 앞으로 공 받아줘. 다 같이, 아니 우리 배 다 같이 있어. 대박이야. 말려도 우리가 마음과 몸이 달라서 지금 지금은 꼬라져. 승기 승기 주세요.
저희도 앞으로 앞으로 박스바 슛! 나이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뭐 인사이드 패스 기본기 이걸 했었다면 이제 다음 번 훈련 때는 드리블도 하고 슈팅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훈련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뭐 이 팀 유지가 돼야 되겠죠? 아무튼 뭐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장님 한 말씀 하시죠. 네, 다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미나게 남은